일본군 위안부 문제, 동해 문제까지 한국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서경덕 교수의 노력은 끝이었다.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면서 우리 젊은 층들이 그 큰 꿈을 펼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이 한국사 필수 과목 만들기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. 김장은, 송의겨, 송일국, 윤종신, 서경석 등 대한민국 톱스타들까지 반해버린 그의 열정. 광복 68주년을 맞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 서경덕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. 네.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 생활한 지 한 30년 됐으니까 네. 여러 가지 홍보대사 좀 많이 들어와요. 아, 그래요? 뭐 손씻기 홍보대사, 예. 손씻기 홍보대사, 손씻기 홍보대사. 뭐 하다못해 뭐 탈모 홍보대사, 난 머리가 있습니다. 그래도 탈모 홍보대사 하는 듣고 예. 저의 친구 홍서범 씨 부부 같으면 이제 발기부전 홍보대사.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 홍보대사. 이건 나 처음인 것 같아요. 한국 홍보대사. 그래서 이 홍보대사면 다 소속 기관이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한국 홍보대사는 어디 소속이에요? 소속 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. 아, 소속 기관. 아,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.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제 학생 때부터 계속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애칭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뭐 한국 홍보 운동가 서경덕 씨, 무슨 한국 홍보 전도사 서경덕 씨 이러다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,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갑자기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예, 그런 예, 타이틀을 그냥 주어줘가지고 그동안에 쭉 해오신 예. 일을 보고 주위에서 이제 붙여준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소속 기관은 예. 없으시고 예. 그래도 따지고 보면 한국 홍보대사면 꽤 커요.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홍보대사가 아니라 한국이면 정말 큰 거잖아요. 한국 홍보대사가 된 그만한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? 아, 뭐 지금까지 뭐 했던 일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. 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한다는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네. 뭐 월스트리트 저널,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유력 매체. 뭐 우리나라 문화죠. 뭐 한식, 한글, 뭐 그다음에 또 아리랑. 예. 그다음에 뭐 독도, 동해, 일본군 위안부 문제, 뭐 그다음 동북공정 뭐 이런 기타 등등 해 가지고요. 예. 지금까지 무려 한 광고 캠페인을 약 한 30여 차례. 진행을 계속 해왔고요. 그런 지명 광고의 홍보 효과를 뭐 점점 보다 보니까 예.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런던 피카드리 서커스의 영상 광고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특히 한 10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. 예, 예. 예, 늘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. 예. 그래요. 왜냐하면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프랑스어, 이태리어, 스페인어, 독일어는 늘 세트 메뉴냐. 예, 예, 이렇게 다 이제 브로셔라고 하죠. 맞습니다. 꽂혀 있었는데 그런 한국어 브로셔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뉴욕 그 현대미술관, 모마라고 하죠.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유력 미술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이제 유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. 예. 야,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그 박물관은 꼭 투어에 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유럽 갔을 때 10여 년 전인데 센강을 이제 밤에 야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하나씩 듣잖아요. 그렇죠. 근데 1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네. 한국어가 안 나오니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더라고요. 그런 이런 한국어 안내책들 한국어 서비스 사실을 소경 교수님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의 결과물이라고 들었는데요. 아, 예.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는 게 추진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. 왜냐하면 다른 나라 언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이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찾아와서 계약서에 그렇죠. 사인을 해서 돈을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대표 글로벌 교육 관계자가 찾아와서 그렇죠. 예. 왜 우리나라 언어가 없느냐 해서 예.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했던 적은 있는데 한 일개 국민이 그렇죠. 찾아와서 자국어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부 쪽하고 좀 힘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. 혼자서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. 근데 솔직히 거기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뭐 하다가 뭐 학생인데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하나 따오기까지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. 우리나라 한국어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일명 얘기하는
당신이 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.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